월주의 상관이 있을 때 최대의 장점적으로는 다재다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도 너무 다재다능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특히 비경겁재가 없고 신약한 사주라면 더욱 한 가지 일에 꾸준함과 진득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함과 진득함을 높여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관이 너너리시 위치별로 꼭 알아야 하는 장단점 해석 방법과, 고전에서는 흉신을 하고 안 좋게 봤는데 현대사회에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게 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에 대해서 기본 특징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안내가 나가고 있는 식상 강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후에 지금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연주에 있는 상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주는 1살에서 20세 사이에 부모님이나 선생님, 윗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배우거나 따르며 살아야 하는 나이 시기에 상관의 특징인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비판, 불만적인 언행을 보이면서 조금 반항적인 표현과 행동이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장 시기에 조상님이나 부모님과 생각과 뜻을 다르게 묶는다거나 불만을 표출하게 되면서 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도움 협조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가 쉽다고 봐요. 심할 경우에는 갈등 충돌이 생기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일찍 부모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인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부모님과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나 윗사람 어른들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과 다른 느낌, 잘 안 맞는 느낌이 들게 되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기가 쉽고, 어른들은 그러한 모습을 반항적으로 본다든지 틀렸다고 보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른들이 틀렸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어른들은 나를 또 삐뚤어진 아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연주에 상관이 있으면 일단 머리가 빠르고요, 새로운 시각이나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환경에 개선해야 될 점, 바로 잡아야 될 점이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나는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되고, 근데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그냥 삐뚤어진 그런 표현 행동으로만 비춰지기가 쉬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주에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기반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또는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이고 환경과 나와 안 맞는 것이지 내가 틀렸거나 환경이 틀렸거나 다른 사람이 틀렸거나 또는 내가 틀렸거나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어렸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년, 말년까지 쭉 시끄럽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옳고 틀린 게 아닌 서로가 다른 것, 나와 안 맞는 것,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살아가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연주에 상관이 있으면 아직 학생 신분이어도 자신의 마음과 열정을 발산할 때 즐거움이 들게 되면서 예체능으로 빠지게 된다든지 가정환경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노는 환경이나 노는 애들이랑 엮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음지로 이른 나이에 뭣도 모르고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좀 좋은 편이 되면은 방송, 언론, 법무, 사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맞서 싸우거나 이것을 알리거나 이런 형태로 진로 방향,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상관의 최대 장점은 옳지 않은 일에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며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권력, 힘에 굴복하지 않는 혁명가 스타일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연주에 상관이 위아래로 동시에 있게 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현상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인성과 함께 상관이 놓여 있으면 앞에 말씀드린 현상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비겁이나 관성과 함께 있으면 가장 시끄럽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재성과 상관이 함께 있으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보다는 직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부지런하게 끼를 부리거나 나대면서 살아가는 형태로 시끄러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주에 상관이 있을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아직 내가 어른이 되지 않았고 자립하기 힘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참고 어른이 되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 신분이 됐을 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좀 준비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대이시거나 20대 초반이신 분들이 생각을 좀 깊게 해주셔가지고 이른 나이에 자기의 가벼운 어떤 언행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시기가 지연이 될수 있거나 꼬여버리는 현상에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좀 깊게 해주시면은 기본 총명함과 똑똑한 머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 인내를 하며 준비를 하는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월주에 있는 상관은 21살에서 40대 시기에 사회에 막 진입해서 육체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른이 되었고 정신적으로와 경험적으로는 아직 어른이 안된 시기, 어른이 돼가고 있는 시기에 떠들고 나서고 가르치고 평가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주의 상관이 강하게 있어도 20대 초반 이른감이 있게 너무 나대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주에 상관이 있을 때 최대 장점적으로는 다재다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도 너무 다재다능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특히 비견급제가 없고 신약한 사주라면 더욱 한 가지 일에 꾸준함과 진득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함과 진득함을 높여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시끄럽게 살아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시끄럽기도 하고 하나를 꾸준히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정말 안정정착이 되지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월주에 상관이 있을 때또 장점은 머리가 빠르고 응용 활용 능력, 센스가 좋기 때문에 금방 보고 듣고 따라 한다거나 따라 만든다거나 따라서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특별한 천재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든지 이것저것 진로 직업이 복잡하게 변화가 많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주에 재성이나 비겁이 없게 되면은 결과를 낸다거나 마무리 끝을 보지를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에 관심과 도전, 호기심이 발생하게 되면서 직업 성숙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물질적으로도 결과, 보상을 얻어나가는 게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사주에 금행이 있다거나 비겁이 있다거나 재성이 있어서 뭔가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 성향을 높여준다거나 꾸준히 밀고 가려고 하는 지구력이 높아질 때 상관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조직생활,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특별히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 다른 행동,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비판적인 성향이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시끄러움이 발생한다거나 조직사이나 윗사람으로부터 인정 발전이 잘안 따르게 되면서 직장 이동, 직업 이동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인간관계를 할 때는 맞는 말과 바른 말을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숨겨야 할 때가 있게 되는데, 상관이라는 기질은 그것을 보고 참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하게 되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때가 될 때까지, 내가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 위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게 봅니다. 특히 연주와 월주에 상관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가시면 손해를 좀덜 보고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정의감이 발생하게 되면서 기득권에 부당함을 맞서려고 하고, 20대 때 아직 가진 게 없어도 동정심이 발생하게 되면서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베풀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면서 사이가 좋다든지 친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강하신 분들은 윗사람들보다는 아랫사람들의 도움, 인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게 봅니다. 그래서 연주나 월주에 상관이 있고 인성이 없으며 비견겁재가 있어서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는 윗사람들이나 어른들에게 도움 혜택이 잘 따르지 않고 오히려 미움을 받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바르게 살고 처세술을 좋게 살려고 하고 윗사람들이나 어른들한테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성과 위주로 개인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거나 자기 위에 누가 없는 개인 사업, 프리랜서 형태를 하면서 살아갈 때 직업적인 발전이 빠르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기가 훨씬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주에 상관이 있으면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다양한 분야에 똑똑함이 많이 있는 사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처세술과 사교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직업 발전과 물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냐면 자기가 똑똑하고 뭔가 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제어가 안 되면 너무 잘난 체를 한다든지 안 해야 될 말들을 너무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서 타인들이 봤을 때 건방져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이 많이 생기게 된다거나 말은 잘하고 능력은 있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거나 가벼워 보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관은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연기력이 좋아서 설득 능력이 있고요. 오지랖도 많아서 때로는 잘 베풀기도 하는데 이제 베풀고 나서 또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해줬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주고 티를 내려면 안 해주는 게 낫고 도와주고 베풀고 티를 안 낼 정도로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지랖적인 성향이 있고 나서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잘 풀리게 되면 예능, 예술, 언론 쪽으로 많이 가고요. 법무, 정치로 많이 가기도 하는데요. 정치는 임명직이 아니라 무조건 선출직 또는 결정직 공무원 형태가 잘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은 행정 능력이 부족하기 쉽고요. 판을 바꾸거나 새로 짜는 이런 형태의 정치 쪽으로 유능하게 봅니다. 그리고 뭔가를 자꾸 바꾸거나 새롭게 하려고 하면서 따지거나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성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는 적응을 잘 못하게 된다든지 안 맞게 느껴지기가 쉽고요. 또 이것을 너무 참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자신이 마음과 정신적으로 답답함, 병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는 직업 분야와 사회 환경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전 명리에서 상관을 되게 안 좋게 본 이유는 기존 법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질이 상관이 되기 때문에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왕조시대 때는 이런 행위가 곧 반란이고 역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역적이나 반란으로 찍히는 현상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관계의 관점에서 여성이 상관이 강하면 말빨로 남자를 앞서기 때문에 이 점도 남자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고전 사회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상관의 특징이 월주에 있을 때 인생 전반, 중반, 후반 쪽으로 가장 영향을 폭넓게 주기 때문에 월주에 상관이 있게 되면은 인생 전반적으로 상관의 기질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장단점들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시면은 보수적인 조직이나 사회, 국가에서 벗어나서 능력, 실력 중심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나 직업, 환경을 찾아가게 되면서 잘 풀리게 되고요. 환경과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통사나 관제수를 피해가게 되면서 편안 무탈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일지의 상관은 30세가 가까워지면서 결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중년의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까지 같이 간 배운 것, 해왔던 일들 이런 것들의 실증을 느끼게 된다거나 아니면 환경이나 부모님에 의해서 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지의 상관이 있으면 30대에서 50대 사이에 활기참과 부지런함이 다른 사람들을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부지런하고 도전적이고 젊음의 어떤 열기, 패기, 약간의 좀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이 따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변화와 새로움을 꾸준히 추구하다 보니까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이대에 비해서 나대거나 까부는 모습도 쉽게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때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것저것 다양한 것에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것저것을 저지르려는 행동이 따르기 쉬워지면서 여러 가지 일에 집중도가 모두 다 떨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일에 선택과 집중도를 높일 때 성공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성 배우자 운을 보더라도 변화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기존의 이성에 대한 불만이나 평가,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성 관계에 언쟁이 발생하기 쉽다거나 밖으로 돌아다니며 노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현상이 쉽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의 상관이 있으면 취미든 직업이든 열심히 자기가 나대고 까불고 잘난 척하거나 오지랖 부리며 싸돌아다니는 활동을 꾸준히 해줬을 때 불만이나 짜증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평가한다든지 지적한다든지 가르치려는 성향이 배우자에게 향하지 않게 되면서 가정의 불화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지의 상관도 재주가 너무 많은 게 탈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주의 비견 겁재가 없을 경우에는 혼자서는 일을 잘 못 저지르기 때문에 동업자나 협력자가 필요하는데요. 상관이 강하면 동업자나 협력자에게도 불만이나 가르치려는 성향이 발생하게 되면서 불화나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어중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서 뭔가를 꾸준히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의 좀 아쉬움이나 불만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협력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표현을 하고 감사한 마음까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지에 상관이 있게 되면은 30대 때 신선함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업, 직장 환경을 옮겨본다거나 직장 활동 외에 투자 활동을 할 때 불만이 줄어들고 자신의 어떤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가 극단적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직업 변화를 너무 준다기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 또는 다른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지에 상관이 있고 비견급제가 많은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참고 살게 되면은 우울증이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지 말고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지의 상관은 관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남자는 자녀를 낳고 키울 때 바람이나 자기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행동이 따르게 되면서 가정에 불화를 만들고 그 불화가 자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성도 관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배우자의 활동이나 관계에 부정적인 언행, 활동이 따르게 되면서 가정과 자녀에 부정적인 현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마음과 해소하려는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지의 상관은 자신이 이미 어른이 된 뒤에 상관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어른들, 기존의 윗사람, 기존의 방식들과 충돌, 갈등이 들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른이 됐기 때문에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들이 주변 사람이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지 응원이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연주, 월주에 있는 것보다는 일주에 있는 것이 부정적인 현상이 덜하고 즐거움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님, 어른들, 윗사람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30대 때가 가까워지면서는 부모님의 도움도 별로 필요 없고 윗사람의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자기가 독립적으로든 프리랜서든 사업적으로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와 조건, 환경을 갖출 수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활동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고 자신과 잘 안 맞는 사람은 멀리하고 맞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상이 많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상관이 있을 때 꼭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점은 30대, 40대 때 조직생활이 불만이 생기게 되면 때려치우기보다는 근무 환경을 바꿔보거나 투잡을 시작을 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주의 상관은 40세 이후로 중말년으로 넘어가면서 상관적인 성향이 생기게 된다거나 강해지게 되면서 중말년의 직업활동, 배우자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주, 월주, 일주의 상관이 없으면 40대가 가까워지면서 상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거나 많아지게 되면서 새로운 활동이 생기게 된다거나 기존의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 정리 현상이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주나 월주, 일주에 상관이나 식신이 있는 구조면서 시주에도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무거워지고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떠들고 이것저것 오지랖 참견이 많아지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더욱더 시끄러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주, 월주, 일주에 관성이나 인성이 들어와 있어서 수동적으로 재미없게 살아가셨던 분들, 환경과 이성에 억누르면서 사셨던 분들은 40대 때가 가까워지면서